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고하다 시장 유명원 양동을 하겠습니다. 오티머스 라이브 계획표 국회정권, 국민생명공시 암호실정정권, 문재인 각화 독재정권 태진석국 유고하다 중국 시장회견. 라이브게이트의 몸통 국회정권, 북한의 살해된 공무원 태명무시, 안보실동정권 문재인 사과 독재대통령 끝까지 물러나라!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화당입니다. 당당하고 용기있게 행동하는 강력한 대국민과 보수우파, 자유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국민의 피해액이 5,000억 원에 이르는 55조 게이트, 피해액이 1조 6,000억 원에 이르는 라인 게이트, 이것은 국회의원 국민 성악 등분이 개입된 월평 게이트입니다. 두 개의 게이트 모두에 청와대가 개입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티머스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이모 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다. 라인 사태로 김원현 회장은 장기종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5천만 원이 전해졌음을 고쳐내서 진술을 하였다. 오티머스 라인 사태의 곳곳에 문재인 서금 정권의 청와대 주요 인물 등이 개입됐으니 명확해지 보였다. 더불어 민주당이 진화에 나서고 방어하려 노력할수록 서금 내세는 더욱 진동하는 시점이다. 지난달 서해에서 북한의 우리를 사살, 포박당한
우리 공화당.